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왕이 될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지 나머지 지파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힘을 스스로 구축하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나라의 왕이 죽고 왕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두 왕이 되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적대 관계 속에서 으르릉하는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한 지파뿐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은 너무나 약함과 동시에 반대쪽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바꾸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힘을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성하고 약함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년 반의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될줄 알았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보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봐도 답이 안 오고 저렇게 봐도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성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나 몽둥이를 가지고 막 흔들어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막대기와 몽둥이를 휘둘러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어둠이 올 때,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가만히
많이 어둠 속에 눈을 집중하고 서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지내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실 거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상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그의 왕가를 번성케 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의 여섯 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는데 다윗이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가면서 맏아들 암논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앗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분이시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스바댜는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들을 많이 낳는 본성함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하듯이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뚝심 있게 기다림과 동시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시간이고 그의 믿음도 커지는 시간일 뿐 아니라 그의 왕가도 번성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다윗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뚝심 있게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는가? 견고한 사울의 집안에 이스보셋 왕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이 왕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지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는 조건으로 아브넬에게 많은 권력을 주었고 아브넬은 왕으로 추대한 그 조건으로 큰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 너무 결집이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나라가 통일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악한 세력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실권자 아브넬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왜 이스보셋은 안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아들에 비해서 이스보셋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보셋은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되지 않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일들 속에서 아브넬의 마음에 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스보셋은 내가 놀아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왕의 첩과의 동침한다는 의미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브넬은 이미 이스보셋은 자기가 세운 바지 왕인 거예요.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분노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 왕에게 아브넬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감히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도대체 신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는 누가 내고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크게 분하게 여겨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너 내가 도와줘서 왕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군물도 없다, 내가 다윗에게 이 일을 다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보셋 왕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하고 기회주의자예요. 아주 교만했어요. 아브넬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더니 그 왕이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12절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땅은 원래 다윗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왕으로 삼아 이 나라를 통일시켜 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적군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브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에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때가 많고
때로는 내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나가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속에서 내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이익에 따라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는 아브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악해요. 엄청난 인물인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더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득을 당해요. 또 사울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불러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왜요? 자기 마음에 섭섭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덜 먹인 수면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자 19절 20절 말씀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헤브론에 찾아갔는데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 때문에 7년 반 동안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괘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책임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서 큰 이익을 얻겠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의도를 알아요. 악함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스보셀 왕을 배신한 것처럼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아브넬이 딱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내친다. 네, 대부분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말이죠, 자신에게 너무너무 아픔을 준 아브넬이었지만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협조한 85명의 제사장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의 시체를 누가 장사 지냅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토록 사울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사울 때문에 죽으라고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으면 야 속 시원하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 속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유는 분명히 그건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죽음의 시체까지도 돌봐주는 야베스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진심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브넬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선대하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온 아브넬을 통 크게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다윗에게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봇 왕을 배신한 것처럼 다윗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아브넬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상 그는 기쁨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는 확고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암초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어려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그 문제를 탁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입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 왕이 아브넬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분노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 하면 거품을 무는 겁니다. 왜?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 아브넬인데 다윗이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아니 자신의 왕이고 자신은 신복이지만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다윗 왕이 통크게 용서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다윗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브넬을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요압 장군이 물을 쫙 끼얹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치열한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요압과 공모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의혹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면서 다윗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건 3부 예배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건 3부 예배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다 된 것 같은데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유다지파로 시작했는데 점점 강성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논리가 맞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맞고 뛰어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강성하는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점점 강성해지십시오. 네, 그렇게 축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다렸더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기다리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네, 요만하면 아멘 하시는, 예배하고 기다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준비시키는가?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먼저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어주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니까 누구를 딱 쳐요? 이스보셋 왕을 딱 쳐서 그 안에 내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그 나라가 완전히 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었습니다. 뭐가 이뻐서 잔치를 베스래요? 일단 감옥에 가두고 시작하지. 그렇죠? 일단 감옥에 가두고 시작해야 될 일을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성대하게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돌려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시는 강력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인생이 되셔야 내 인생이 강성해질 수 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내 인생의 노년에 비참하고 싶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생이 노년에 복되고 가치 있고 존귀함 받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에게 존귀함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이뻐하실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답고 강성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